네, 안녕하십니까. 와우, 요즘에 좀 촬영이 잦아졌죠? 바로 한 주 뒤에 이어서 OT 받으러 왔습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하신 분을 제가 모셨어요. 아, 대치동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 태핏. 태핏에서도 대장님과 같이 제가 운동을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호중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일단 트레이너 생활하고 있고 여기 작은 PT샵 관장이고요. 대회는 한 10년 정도 꾸준히 뛰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막 그랑프리 많이 하고 이런 선수는 아닌데요. 꾸준히 나가고 꾸준히 뭐 하나 들고 오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저널 1등하고 퀄리파이어 3등하고 그리고 MLS 그랑프리하고 나와는 망했고 1년 전에 거의 비슷한 20일인데 아, 네. 그때 이제 몬스터짐에서 네.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아 맞아,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안 올라가면 네. 잘릴 거다. 네. 어느 정도의 그 피드백을 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을 네.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와, 지금 바로 눈앞에 벤치가 보이는데 벤치부터 들어가시나요 그러면은? 운동 풀어야 되니까 벤치부터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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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를 아래 살짝 깔아주고. 네, 저는 손이 큰 편이라 네. 완전 풀로 오버로 잡으면 손바닥에서 너무 놀아요. 세, 네, 다섯, 아홉, 스물. 아, 진짜 진짜 엄청 크시다 몸이. 보통 몇 가지 올리세요 무게? 요즘엔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한 140? 140이요? 140, 150? 오, 이거 당기니까 편하네요 이게. 네, 확실히 수월합니다 이게.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와우. 지금 저기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저희 예전에 그때 촬영할 때 오셔가지고 촬영하시고 다음 주에 바로 샷 뛰셨다. 바로 샷 뛰시고 1등 하신 한모성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그래서 저는 다음에 좀 몸이 회복되면 같이. 아, 좀 이따 저희 이제 토크할 때 네, 네, 같이 한번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아, 140이요. 자, 네. 저의 원RM입니다. 사실 140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우와. 이렇게 하겠네. 이게 보통 네.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수준 이상 무게를 잘 안 올리세요. 왜냐면 어차피 몰입 잘 하시니까 올리면 힘이 딸리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못 하거든요. 현덕 씨는 그런 스타일 같으신데. 아까 15개, 이번에 5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40% 증가시켰는데 반복수는 30% 나왔으니까. 아, 더 올릴 수 있다. 진짜 멋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덤벨이 60까지 있다고. 네, 저는 덤벨 60kg까지. 던전이라니까 여기 그냥 완전히. 여기는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위장색이야 이거는. 이제 약간 화사한 척 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저희는 덤벨 바닥에 던져도 아무도 몰아 안 합니다. 여기 던전이에요 그냥. 아, 여기 옆에 탁구장 있던데. 네. 탁구 치는 때 막 막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탁구 치다가 막 공이 이상한 데로 가. 올해는 건물들이 좋은 게 네. 그 요즘 건물들보다 공진이 안 눌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가 바닥이 요만큼만 지금 색이 다르잖아요. 네. 여기 밑에 제가 그 평탄화 시키려고 나무를 깔아놨어요. 아, 그럼 또 소리 안 나죠? 안 울리죠 이게? 그러니까 웨이트 할 때만큼은 좀 이게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닥을 똑같이 깔면 머신들이 눌리는 데가 생겨 오래되면.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하나 깔아놓자 싶어서 인테리어 할 때 여기만 경계 지어서 이제 좀 플랫하게. 아, 손 엄청 크시네요? 네, 제가 손 저보다 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 손 되게 큰데. 네. 우와! 저보다 이만큼 더 커요? 제가 썸리스를 하는 이유도 제가 손이 커서 잘 도는 것도 있고 네. 그 후관절 이런 데 주머니 있다 보니까 이걸 세게 잡아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꺾여서 돌면 그게 다 이제 견갑대로 무게가 가면 확실히 불편해요. 제가 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네. 진짜 이제 뭐 비시즌 좀 이제 영향 잘 돼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100파운드로 20개 정도 들거든요. 그럼 오늘 6, 7kg 들고 몇 개 하는지 보시죠.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인클라인 가능할 건데. 우와. 하나, 둘, 셋, 둘, 셋. 와, 진짜 이게
사실 운동이 네. 전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멋있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는 거? 네. 사실 운동 하다 보면은 네. 그 자폭이라고 하죠. 스스로 빠져서 그게 또 하나의 부스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딱 몰입해가지고 예. 네. 하나 둘 셋 열 하나 더 할게요. 네. 하나 저 누울 때 오랜만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누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껴버렸네. 와 근데 네. 덤벨이 무겁네요 여기. 저희가 50짜리 있고 60짜리 있고. 아 60은 누가 드는 거예요? 저요. 둘 셋 넷 다섯 하실게요. 네. 완전 일자 말고 네. 살짝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일부러? 네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네. 가슴 발달이 제가 원래 아래가 되게 약했어요. 기시점부터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결이잖아요. 그렇죠. 대각선 결로 이렇게 네, 이런 결인데 제가 여기를 잘 못 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걸려고 했을 때 밖구리 열어버리면 얘가 늘어날 때쯤 되면 얘는 과신전이 잘 걸려요. 아~ 그러니까 아싸리 그립을 살짝 꺾어서 각을 내려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 흉곽을 벌어준다 생각하고 명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흉곽 자체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운동법이. 그렇죠. 네네. 자기가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면은 좀 불안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운동을 잘해요. 네. 잘하나 못하냐면 잘하는 분들인데 다만 잘 쓰고 있지만 그만큼 딴 데 가서 고생하는 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잘해. 운동은 진짜 잘하는데 네. 만약 다친다면 저길 다치지 않을까라는 게 유추가 되는 분들이 계신 거죠. 하실 때 네. 약간 이렇게 올린다 보다는 네. 이렇게 밀시네요. 저는 일자로. 네. 완전 일자로. 네. 완전 일자로. 그러니까 그냥 돼지 끝까지 안 밀죠. 아... 끝까지 밀려면 어깨 회전각이 있으니까 핸드시처럼 올리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저기 돌아가야 되니까. 네. 저는 끝까지 밀면 무거워질수록 어쨌든 우리가 중력장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궤적을 좀 망가뜨려야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당연히 이걸 망가뜨리면서 근육이 더 쓸 수 있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거기 전에서 수직으로만 미는 게 아...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제 가슴 발달이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가슴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스타일을 좀 깨닫고 나서부터 네. 일단 어깨가 안 아프니까 과감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전력 질주 없이 내가 가장 익숙하고 안 아픈 궤적으로 하면 알아서 무게는 올라가지 않을까. 대신에 그 무게가 올라가야 하는 기준만 스스로한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야 등장했습니다 덤벨. 덤벨 왔어요 지금. 덤벨 다 60kg고요. 와 사실 얘는 운동하는 것보다 드는 게 더 힘들어요. 덤벨 크게 뭐예요 이거? 좀 큽니다. 저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제 인클라인이 잘 들어가지고 에헤이 10회 미만 잘 안 하거든요. 아, 예. 저도 그래요. 예.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웬만하면 10개에서 20개 사이를 좀 좋아하고 예. 가끔은 그래도 쳐 줘야 우리가 하는 운동의 본질적인 부분이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와. 원래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예. 끝나고 숨 차야 돼요. 100m 달리기처럼. 와. 그리고 사실 이것만 잘하면서 이렇게 이 느낌에서 호흡만 예. 잘 참아줘도 네. 심폐지구력 훈련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좀 그러면은 네. 지방 잘 타는 것 같아. 아 그럼요. 네. 네. 진짜로. 어차피 지방 네. 타는 것도 결국은 다 산화 과정의 그쵸. 일종이니까 뭐 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저 같은 경우 어제 이렇게 열심히 할지 모르고 이두를 좀 빡세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두가 지금 좀 타이트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길게 열어버리면 네. 가수 흉곽을 잘 못 여는 제 몸의 특성상 이두가 너무 땡땡하게 빨리 열려버리면 어깨가 절대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나요. 제가 어깨 접히시는 네. 그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내가 하면 이렇게 해서 쭉 스트레칭하면 어깨가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어디 한 군데가 타이트한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유기적인 거라서 얘를 못 들어도 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땡땡해서 못 열려도 밀어내느라 과신해서 뜰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조금 접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움직인 거고 정말 가슴에 장력을 맥스로 쓰겠다면 이것보다 좀 더 길게 가죠. 네. 아 진짜 잠깐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자꾸 진행하신 건가요? 이거 이렇게만 잡아도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스타일로 간다고 네. 하면 네. 이렇게 하기 전에 네. 여기 제가 여기죠? 네. 여기 경갑을 살짝 하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영지 살짝 들고 우리가 기술 있죠? 네. 얘를 밀어주면서 얘랑 멀어지면 돼요. 그리고 손 높이를 좀 더 내려보시겠어요? 내리고 네. 내린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감아서 손바닥 여기 가운데 앞쪽 네. 여기 압력을 주시고 네. 얘랑 같은 선상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고 살짝 멀리 보내보세요. 살짝 손을 멀리 이렇게. 살짝만 멀리 그 다음에 가슴 들어가 그리고 경봉 여기 눌러 네. 그 다음 모아보세요. 우와 보시면 여기가 쓰이기 위한 교두부가 어깨거든요. 네. 그리고 어깨고 무게축은 손에 있단 말이죠. 가슴 근육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모여있잖아요. 네. 얘가 여기 끝에부터 있단 말이야. 지금 보시면 여기 땡땡이 늘어나죠. 우와 그러니까 여기의 정력과 여기의 정력과 여기의 토크가 맞으면 관절에 큰 부담 없이 그냥 쭉쭉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데요? 네, 그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죠. 여기서 그냥 손바닥 너무 새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플랫하게 닫아놓고 잡아놓고 열고 이때 저는 흉근이 여기 중앙에서 아래쪽 네. 위아래가 길지 않아요. 저는 길지 않으니까 얘랑 라인만 맞춰주고 네, 근데 허리 들리는 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허리는 누르되 경관절을 하강시켜서 네. 실제로 명치는 들려 있게 힘들면 턱 살짝 눌러놓으면 어차피 이렇게 잘 안 뜨거든요. 그 상태로 열었다가 모아주고 여기서 네거티브가 간다면 열다가 이두만 살짝 멀리 밀어줘도 알아서 늘어나죠. 이두만 이쪽으로 살짝만 멀리 그렇죠 살짝 그러니까 뒤로가 아니라 연다 닫는다? 연다 닫는다 약간 그런 느낌? 네, 아 들어왔다 밖으로 멀리만 밀어주면 돼요. 들어왔다 네. 아까 45였고 이거 75예요. 넷 다섯 아까보다 더 편해요. 여섯 네, 무게는 지금 거의 한 30kg 올렸는데 우와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하실 때 네 힘줘보세요. 힘줄 때 보면 어깨가 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모양과 아까 제가 잡았던 휴가 들고 경관절 하강, 이두 살짝 이렇게 내려서 넣어서 지금 여기 꽉 눌러보세요. 우와, 눌러. 완전 달라요. 여기가 여기까지 다 연결돼요. 네. 자기가 힘줬을 때 저도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우와, 그냥 조이면 여기 힘들어가.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열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누르면 힘 다르게 들어갑니다. 로테이션해서 누르는 것과 네. 여기 결이 나오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게 뜨면 안 나와요. 아 위쪽만 들어가시네요. 네, 안 나와요. 아. 이게 저 같은 경우 어깨 전면이 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많이 지키려면은 이거 열리기 전에 얘가 먼저 너무 이게 불안한 고생하는 거지. 네. 이게 동종 어깨 분들이 이게 나쁘게 들으실 수 있는데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도 라운드 쇼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그렇죠. 회원님들도 라운드쇼드라는 것만으로 핑계거리를 많이 만드세요. 아, 네, 솔직하게. 근데 안 돼,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게 지금 본인들 몸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지 뭐 생각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목표 지점에서 만나는 거 고립에서 또 만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게 말렸다고 억지로 뻗고 막 하다가 다음날 경관절이 좀 너무 많이 씹혀서 좀 불안해. 네. 근데 로우 고중량 치다가 뻗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봐서 네. 이제 지금 제 스타일은 제가 지금 몸이 좀 불안하니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좀 따라 하셔도 되고 정말 획일화된 운동 방법은 네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네네. 지금 두 명만 있어도 이렇게 둘이 완전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발달된 상태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같은 종목을 준비하는 선수지만 텄을 때 상완의 길이도 저희들은 다르고 맞아요. 상완의 길이랑 전완의 길이만 달라도 저항값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운동을 똑같이 하겠어요? 여기 두 분 계시는데 네. 호성형께서 이제 자전거 타다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네. 저도 오늘 되게 신나는 좀 마음으로 네. 또 같이 이제 좀 할까 했는데 안 하길 잘했다. 오늘 토크는 조금 같이 해보는 걸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운동하면서 얘기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개인차. 개인차? 네, 네 개인차. 개인차가 일단은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다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발달 속도가 느리더라도 네. 느려도 안 다치는 게 결국은 빠른 길이거든요. 안 다치는 거. 저는 좀 심하게 다쳐보고 난 후에 느꼈던 게 부상이 회복됐다고 내 몸이 예전 몸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쓰는 느낌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뛰었던 대회들은 당연히 성적도 안 나왔고 정말 좀 꾸준히 배우고 제일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거는 지금 IFBB 프로 그 네. 김연아 선수. 김연아님. 네, 김연아 선수님이 저한테 제일 영향이 큰 분이고 네. 좀 터닝포인트이기도 했고 운동에 대한 접근이. 네. 그 당시에도 여성분께 배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거나 네. 그렇게 보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네. 남녀를 떠나서 일단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저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태남 선수님이라고 아 김태남님 네, 그 스쿼트 영상으로 유명하신 분 아, 맞죠? 그분이 저희 집 바로 근처 헬스장에 인수하셔서 1인샵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께 그 당시에 맨몸으로 털리고 와 저런 무게를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를 맨몸으로 하면서 느꼈죠. 가장 큰 영향을 주신 건 당연히 김연아 선수님이시고 네. 다만 와 진짜 센 빌더들은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게 처음 느끼게 해주신 분은 이제 실전에서 느끼게 한 분은 김태남 선수님이시고 신영님은 제가 처음 이제 알게 됐을 때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때가 이제 2018년도였는데 그 몬스터즈 보디빌딩 스쿨에서 맞아요. 저도 거기 오디션을 보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탈락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정호중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부산 형님들을 알게 됐어요. 이진호 선수님, 네지안 선수님, 우시안 선수 이렇게 저는 이제 18년도니까 4년? 네. 네. 안 됐는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좀 대회를 많이 뛰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럼 결국에는 진짜 몬스터즈로 이어진 2년이네요. 아, 그렇죠. 보디빌딩 스쿨로. 네, 그렇죠. 네. 첫 대회는 2012년도. 2012년인데 네. 친구 따라갔어요, 그냥.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자기랑 구청 대회를 뛰러 가자 해서 어쨌든 트레이닝이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같이 나가자 해서 저는 따라갔죠. 당연히 예선 탈락을 했고 네. 그냥 무대에서 봉치고 포즈도 잘 못하고 있다 내려온 거죠. 근데 무대를 내려오고 나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 운동을 계속 좋아하고 네. 계속 하다 보면 또 이런 무대를 밟지 않을까 막연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미스터 서울에 나가게 됐고 2013년에 이제 미스터 서울 나갔을 때 클래식 바디빌딩에서 2등하고 와 1년 만에요? 네, 그 다음에 체급전에서는 5등을 했죠. 우와! 여기서 진짜 우와! 우와 너무 아프대요? 그 얘기 너무 아파요. 네 아파야 되긴 한 7